나는 자연인이다 34회 때 나왔었습니다. 오! 뭐야? 아, 몰랐어! 아, 제가 그때 말이에요. 네. 네? 윤택 씨랑 네. 3박 4일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내가 해준 산채 비빔밥만 오, 하루에 다섯 끼씩 먹었어요. 와, 대박이다, 얼마나 대박이다. 맛있어요. 네. 대박이잖아.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네. 가게를 차리게 됐습니다. 야, 야, 그게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네? 나는 자연인이다. 좋아하시죠? 저 동치미 봐요. 아, 사장님 죄송해요. 사장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사장님 죄송해요. 아, 그럼. 야, 야, 개 좀 그만 짓게. 어? 개가 짖고 있어 자꾸.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야, 너 뭐 하는 거야? 눈치 없이. 뭐해? 아, 결혼도 안 해가 동치미를 왜 봐? 아, 사장님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 아, 내가 또 태훈이 잘 아니까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이유가 있겠죠. 아, 왜 분위기를 망쳐. 아, 태훈 앉아봐. 아, 너 왜 그래? 요새 운동할 때 약간 채식 위주로 운동해가지고 약간 이 나물 같은 거 물려서 못 먹겠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럼 긍대분해. 문대. 산채 비빔밥, 산채로 묻는다. 약간 어감이 비슷하잖아. 그래서 무서워서 그래? 그거네, 그거야 그러면. 문대. 얘가 어릴 때 그 슈퍼마리 좋아했었잖아. 알지. 여기 들어가는 버섯 약간 슈퍼마리한테 양보하고 싶은 마음 막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맞아. 맞아. 뭐야? 왜 그래? 야, 너까지 왜 그러냐? 잠깐만, 에이, 야, 정말. 너 이거 가발이야? 가발이야? 너 뭐야? 너 가발을 왜 쓰고 다녀? 가발을 쓰고 지리산에 올라와? 웃어? 버섯을 너 때문에... 슈퍼마리한테 양보한다고? 왜 그러는 거야? 신봤다! 뭐야? 신봤어요, 여러분! 뭐야, 사장님? 이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산삼입니다! 산삼이에요! 대박 났어요! 예, 찍으세요! 아유. 사진을 많이 찍으시네! 에이.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히 산채 비빔밥에다가 이 산삼을 넣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와! 대박이죠? 와, 이렇게 비싼 물을요? 예! 산채 비빔밥 세 개 드릴까요? 오므라이스 세 개 드릴까요? 물어나, 너 먹어라! 저거를 왜? 물어나도 먹어! 아, 밥 먹으러 맛있게 밥 먹으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지 말고 그냥 너 5만 원에서 먹어.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 산채 비빔밥 두 개랑 5만 원에 하나 주세요. 예. 빨리 먹고 가겠습니다. 안 줘. 아 이거 저거지. 어?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네. 계란이 다 떨어져 깨져버려. 아유 어쩔 수 없네. 아깝게 이거. 아, 미안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해드리려 그랬는데 네. 계란이 다 떨어졌어. 얼마 사장님한테 왜 그래? 미안해. 아 일부러 해드리려고 했어. 너 왜 그래? 해드릴라 그랬는데 계란이 다 깨졌어. 아 사장님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거야? 아유,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진짜? 아 그냥 산채비빔밥 먹으라고. 아 왜 못 어울리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여자친구 없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야만 그 말을 그렇게까지 해? 아 너무 눈치가 없잖아. 아유, 그래도 아 됐어. 야 태훈아, 야. 맞아, 맞는 얘기 한 거예요. 야! 아, 됐어. 쟤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네. 그냥 맛있게 먹고 내려가자. 아, 좋아. 쟤 산채 비빔밥 두 개 맛있게 해주세요. 아, 예,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쓰지 마, 우리끼리 먹어 그냥. 예. 자, 산채 비빔밥 여기 있어요. 계란 여기 있어요. 야, 뭐야? 너 뭐야? 나 오늘 장사하네!